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그래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은밀하게 했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누냐.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